음악 소리는 엄청 큰데 마이크 소리는 좀 답답합니다 오늘. 예, 오늘 그 정말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. 예,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우리 김윤호 회장님, 또 정재원 고문님,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랜 기간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아요. 이분들께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에덴하우스의 정덕환 회장님, 아마 이분은 우리 김윤호 회장님하고 또 정재원 상인 고문님의 멘토와 같은 분이다, 이런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. 저기 저 정덕환 회장님 계신데 멘토 맞으시죠? 네, 멘토께도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밖에도 우리 지역에 이제 박영국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오셨고요. 또 우리 정미숙 회장님, 또 박재원 회장님, 또 앉아 계시네요. 윤기런 회장님. 네,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또 저 뒤에는 우리 가산의 주민들 또 오셨어요. 어머니, 아버님들 계신데 또 이 지역에 이 신사옥이 생긴 만큼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좋은 많은 일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. 기원합니다. 지금 우리 중앙정보, 그 다음에 또 우리 포천시에서도 많은 그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복지 정책 중에서도 사실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윤호 회장님, 또 정재원 고문님, 많은 분들이 마련해 주신 이 나누리 가구 이 공장은 정말 많은 장애인들께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의 방향은 결국 자립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여기 나들이 가구 공장의 슬로건도 일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? 또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있으면 더욱더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무쪼록 이 나누리 가구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, 사랑의 공간으로 거듭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